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나훈아 선생님의 고향역이라는 꾸밈음 애드립에 대한 것을 좀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. 한 줄 한 줄 제가 악보를 보여드리면서 어떤 부분에 어떤 기교를 넣어야 되고 어떤 부분에다가 비브라토를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강의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첫 번째 줄 코스모스 비어있는 정든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. 제가 먼저 한 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했습니다. 코스 모 모라는 파 앞에 파솔 파솔이라는 꾸밈음이 들어가 있어요. 그러면 파솔파라는 것이죠. 파솔파 파솔파 이렇게 꾸밈음을 이렇게 쳐주시고요. 파솔파 파솔파라고 쳐주시고 코스모스 부분에다가 비브라토 와와와와와와와와 한 8개에서 12개 정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피어 있는 할 때 있는 할 때 이 시라는 운지를 누르죠. 이 시라는 운지를 누를 때 시도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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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고요. 시를 잡고 옆에 우리 라샵키 있습니다. 자, 여기 라샵키가 있는데 라샵키 위에 이 사이드키가 또 도라는 운지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시를 잡고 시도시 시도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시도시 시도시 이런 식으로 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브라토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. 두 번째 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줄 제가 불러봤는데요. 그 자세하게 보게 되면 고향역 할 때 고, 솔이라는 앞에 파샵이 있습니다. 여기는 이 파샵에다가 텅깅을 땅 쳐주고 비율은 3대 7로 빠람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향하 파미레파 요거는 슬로로 연주를 해주세요. 텅깅하지 마시고 슬로로 해주시고 역 할 때는 미파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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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세 번째 줄 가볼게요. 세 번째 줄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에서는요 리듬을 생각하셔야 됩니다. 고읍도시라시 시도시라시 원 레미 파솔파미 파솔파미 레미 파솔파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미 미에다가 모두 나 와에다가 비브라토 해주시고 도시도미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텅깅을 따로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. 다 슬로우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 줄 가볼게요. 자, 여기에서 겨 주겠지 할 때 겨에 도미도예요. 요거는 테크닉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도미도 요런 식으로 반복해서 연습을 해 주신 다음에 그 도에다가 비브라토 도미도에다가 비브라토 확실하게 해주시면 됩니다. 도시도 시도시 시도시 우리 아까 배웠죠? 시 잡고 옆에 걸 라샵키 위에 키
시도시 시도시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라에다가 비브라토 많이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슬로우로 가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 줄 가보도록 할게요. 고향열차 설레는 가슴 안 고까지 했지만 안까지만 보시면 됩니다. 라 앞에 보죠? 미파 미파 미에다가 텅깅 해주시고 3대 7 비율로 따란 미파 근데 뒤에 파에다가는 텅깅 해요? 안 해요? 안 해요. 미파 미레 도레 레샴미 레샴미 레샴미가 뭐죠? 레 우리 저음 도키 위에 레 잡고 그 도키 위에 거를 같이 새끼손가락 누르면 레샵이에요. 레샴미 레샴미 레미 레미 그 다음에 파 미파미 도 파 미파미 도 자 여기에서는 라 아까 다시 맨 앞에 가서 라에다가 비브라토 주셔야 되고 고양열 차 차에다가 비브라토 많이 주시고 파 미파미도 시 여기다가도 비브라토를 더 주시면 훨씬 더 풍부해집니다. 하하하스만까지 하고 그 다음 줄 가볼게요. 자 여기 같은 경우도 라샵시 라샵시입니다. 라샵 라 잡고 양 여기 옆에 사이드키 제일 밑에 있는 걸 라샵키죠. 라 잡고 라샵시 라샵시 요 앞에 라샵에다가 텅깅 라샵시 불러주시고 그 시에다가 비브라토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도 비브라토 넣어주시고 감 여기도 비브라토 가마토에도 비브라토 르 이 부분에도 비브라토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다 슬로우로 연주해주시면 돼요. 그 다음 마지막 줄 가보도록 할게요. 자 우리 앞에서 다 썼던 거예요. 미파미 그다음에 미 레미레 미 레미레도 시레 도시도 시도시라 도시도 시도시라 우리 계속 해왔던 거죠? 시도시 시도시 앞에서 끄미음 연습을 확실하게 해주면 뒤에도 그냥 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요렇게 한 줄 한 줄 제가 불어봤습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불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이 고향역이라는 악보를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셔서 공부하셔도 좋고요. 그리고 이 고향역이 들어가져 있는 나훈아 꾸미움 애드립 악보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는 총 35곡의 곡이 들어가 있고요. 고향역 포함을 해서 또 다양한 곡들을 제가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한 곡 한 곡 하고 다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이 책을 한 권을 구매하셔서 같이 공부해 주시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응원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될 수 있으면 한 권씩 책을 구매하셔서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. 구독하기,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